바이오 인증 스타트업인 한국 스마트 인증입니다. 얼굴 홍채 인식 등 다양한 모바일 인증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민간 주도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팁스 타운이라는 이제 되게 좋은 공간을 저희가 또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도 생겼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주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창업팀을 선별, 민간 투자와 정부 연구 개발을 연계해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200여 개의 창업팀이 육성됐고 3천억 원의 민간 투자가 유치되는 등 창업 지원의 대표 플랫폼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 팁스타운에는 현재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발된 50여 개의 창업팀이 입주해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2020년까지 1200여 개의 창업팀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팁스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정부와 민간 투자사의 지원 아래 시도가 물리적인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일종의 광주 전남형 창업 장터를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광주에다가 팁스타운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지금 만들어 놓으면 5년 후 10년 후에 광주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될 수가 있죠.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도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실패하기 쉬운 창업. 하지만 행정기관의 세심한 관리가 뒤따른다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어엿한 기업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